오늘 지금 증시에서 지금 양시장 모두 지금 하방 압력 받고 있는데도 에너지 섹터들은 좀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태양광 관련해서 지금 아무래도 미국에서 전해진 소식 때문에 네.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거 보여지는데 일단은 미국에서 두 가지예요. 관세 면제랑 그 DPA 두 가지인데요. 네. 이 DPA 발동 의미부터 좀 짚어볼까요? 자, 뭐 이거는 바로 안보는 바로 경제다. 네. 그런 의미들을 좀 갖고 있고요. 국방물자생산법 여러분들 많이 트럼프 때부터 많이 들어오셨지만 한국전쟁 때 시작된 맞아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물자를 안정적으로 갖고 가는데 그만큼 지금 관련된 태양광이 안보하고 직결이 돼 있다는 상황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정확히 짚어내고서 지금 국방물자생산법을 재가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용 면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중국산을 갖고 와서 모듈을 만든 것을 사겠다 이런 부분들인데 한꺼 풀면 더 들어가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글로벌 태양광 기업의 1등부터 10등 사이에 9개가 중국 중국, 회사입니다. 네. 딱 하나 들어가 있는 게 한국 하나, 정도, 하나가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내에 지금 태양광 생산하는 생태계가 거의 무너져 있다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화학 물질도 많이 쓰기 때문에 공해를 유발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이것을 지금 중국이 저가 공세로 들어오기 때문에 미국에서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반도체 부품 때 당했듯이 그렇죠. 똑같이 당할 수 네.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자, 그래 중국에서 직접 사올 수는 없지만 자, 우회적으로 동남아 동남아시아 쪽에서 4개국에서 하는 모듈은 사갖고 와서 결국은 목적이 뭐냐면 태양광 산업의 생태계를 다시 만들기 때문에 바이든의 지금 국방 물자 생산법 발효에 저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사국내 산업 생태계를 다시 만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 이러면 우리나라한테 기회가 있어요. 그렇죠. 기술뿐만 네. 아니라 여러 가지로 지금 도움을 줄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당시에 배터리 2차 전지 나오면서도 태양광이 왜 뜬금없이 나왔지? 그랬더니 다 이런 전체적인 흐름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사실 미국이 동남아 4개국에 대해서 사실 중국이 어떻게 좀 우회적으로 들어왔는지 조사 중이었지 않습니까? 해서 보고를 다 네. 했죠. 근데 보고를 하고. 그러면 지금 이 결정이 우회했다는 그 의혹이 풀렸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아까 브리핑에서 말씀드렸지만 IPF를 통해서 좀 결속이 단단해졌으니 좀 중국 조금 그 정도는 오케이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인지. 네. 저는 두 가지 다다 들어가지만 네. 플러스 하나가 더 뭐냐면 네. 미국 내에 태양광 산업 생태계가 거의 지금 전멸 그게 더 상태에 들어간 거거든요. 자, 태양광이라는 부분들은 사실 어디서 주도를 했냐면요. 속 내용은 메이저 석유사에서들 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자기 코가 지금 석자가 돼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들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줄어들었고요. 거기에 나왔던 게 여러분 잘 아는 셰일가스였는데 셰일가스도 지금 지지부진해진 상태. 그래서 지금 바이든 판단, 미국 러몬드 상무부 장관의 판단이 뭐냐면 이거 들어와서 생태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조치까지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너무 기반이 없습니다. 이거 수입해서 들어와서 물가 안정을 시켜야 될 거고 지금 눈앞에 들어와 있는 게 지금 에너지 믹스인데 네. 지금 화석 연료가 지금 37%로 지금 줄어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태양광 재생에너지가 40%로 가야 되기 때문에 생태계가 죽는 것 자체는 이거는 국가 안보하고 바로 직결이 된다는 판단하에 이렇게 갔고요. 자, 이러면은 이제 관세가 떨어져서 이제 줍니다면은 인력과 기술이 아마 우선이 되는 그런 조치의 네. 선단계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앞서도 우리 좀 얘기 나눴지만 지금 그 태양광 그 시장에 중국의 저가 공세가 네. 대단한데 우리 한국 입장에서야 지금 미국과의 공조는 좋지만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뚫어낼 수 있을지. 어차피 이제 우리나라 태양광 셀에 지금 70%가 중국산으로 지금 가고 있다면 지금 다 아시면 SK 케미칼이나 OCI 태양광산업 다 축소했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하나큐셀에서 지금 인수합병을 하면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명맥을 유지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을 통해서 셀의 효능을 높여주는 지금 저가 공세 들어오는 건 저가 지금 태양광 셀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모듈을 만들고 여기서 효력 그러니까 수율을 높이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차원적인 기술 격차를 지금 가져가는 그런 기회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런 데서는 지금 뭐 하나 큐셀이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를 중심으로 우리도 지금 생태계 거의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되살아날 수 있는 부분들로 가야 되고요. 우리나라만의 에너지 믹스를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 진짜 태양광으로 갈 거냐. 네. 태양광 기술은요. 사실 어디까지 지금 발전해 있냐면요. 10년 전에 제가 미국에서 일할 때 보면은 태양광, 그러니까 우리 지구 밖에서 태양열을 받아서 그거를 지구에다 쏘는 무선으로 쏘는 기술까지 지금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윗단계는 지금 미국이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윗단계 1차 생태계가 지금 무너졌기 때문에 그것만 발전이 된다면은 지금 미국의 속셈은 그것만 넘어가면 네. 태양광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요. 네, 네. 제가 기술로도 분명히 확인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네. 재미난 부분들 되지만 굉장히 기회도 우리에게 있다고 그래요. 보여집니다. 네.